길거리 기계에서 뽑은 장난감 헬기를 충전하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뽑기 장난감 대부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위험천만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벽면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고 방 안 곳곳에 화재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과 이웃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뽑은 중국산 무선 헬기를 충전하다 불이 나 아침까지 일부 세대의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어댑터에 연결돼서 충전 중에 가열로 폭발하면서 V 패턴을 그리고서 화재가 연속하게 됩니다. 거리마다 들어서 있는 각종 뽑기 기계들. 피해자가 무선 헬기를 뽑은 것과 비슷한 기계입니다. 완구리부터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두룩합니다. 전기와 배터리를 쓰는 물건들이 안전검사도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는 곳이 지금 제조사는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게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고 전압 조절이 안 돼 과열되기 일쑤입니다. 배터리의 전압보다 높은 전압으로 충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에러가 아예 없거나 보호에러가 있어도 높은 전압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조사나 수입 판매업자가 불분명해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